가지고 수원이라는 땅에서 목회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보기에는 좀 약하게 보이지만은 속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목사님 몇 시간 설교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몇 분이 아니고 성령이 인도한 대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장동신 목사님이 한번 째려봐요. 아무튼 목사님 나오셔서 이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특별히 장로 안수와 권사 안수를 받는 두 분이 참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은혜를 받는 복된 이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아멘으로 할까 아니면 할렐루야 할까요? 예, 네,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보라카이 교회를 사랑하고요. 오늘 특별히 임직 받으신 장로님 또 권사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국은 지금 봄이에요. 이렇게 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봄나들이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부부지간이지만 추억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 가는데요.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잘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연세가 드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동창회를 할머니가 다녀오시더니 영감 영감 나 오늘 빛이 났다 빛이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오늘 말이야 우리 동창회 때 다 다른 사람들은 교가를 모른대 그래서 내가 교가를 불렀잖아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너무 잘한다고 친구들이 막 박수치고 그랬어 그래? 그 교가가 지금도 기억나? 그럼 한번 해봐 그랬더니 할머니가 동해물 그러자 할아버지가 어? 당신 대학, 다닌 대학하고 내가 나온 대학은 틀린데 왜 교가가 같이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라는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부르셔서 많은 아들을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정 가운데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영혼들을 선택하셔서 때가 되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교회에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데 주신 거 아니라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에 속한 모든 것,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여기 안에는 여러분 죽음이 없고 저주가 없고 질병이 없고 가난이 없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 속한 생명 말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행복한 자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고 여러분 번영이 있고 성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부모는 자식이 어떠하든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잘 살 수 있도록 후원해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요.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당신의 모든 생명에 속한 것을 쏟아 부어주셨어요. 이것을 어디에 주셨냐면 교회에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삼으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열방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에 보라카이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귀한 영혼들을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왜 중요합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 두 분이 이렇게 임직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영광, 영광, 영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내가 가면 영광이 걸어가는 거야. 오늘 우리 장로님이나 피트받는 권사님이 걸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는 더 빛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합니까? 여기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저쪽 건물이 아무리 빛나고 화려해도 저는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인도 차이나 반도에 여러분 모든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지금 영광스러운 장로님과 권사님을 지금 핍택해서 여러분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교회는 분리가 되면 안 돼요. 찢어지면 안 돼요. 주님의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항상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은 이런 교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오늘 직분 받는 사람들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의 신부라고 말해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부는 신랑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신랑 것이 다 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신부는 신랑만 사랑하면 돼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면 예수님에 속한 모든 것이 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부가 어리면 철이 없으면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조금만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져서 사랑의 미로를 좀 나눌 정도 되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돈 좀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신부는 신랑만 사랑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고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이 나에게 꿈을 주고 돈을 주고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아서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래 너 마음껏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내가 갖고 싶은 것 네가 누리고 싶은 것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 이 세상의 모든 공명과 정대,
모든 권세를 한 몸에 지녀봐라. 너 마음껏 누려봐라. 금과 은을 길에 돌처럼 써봐라. 이랬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한 몸의 부귀영화를,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여러분 존귀함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의 고백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구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마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구나. 전도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금줄이 부러지고 은줄이 부러지고 창문이 어두워지고 맷돌질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목사님, 요즘은 임플란트가 잘 돼가지고요 입에 이렇게 빠져도 상관없어요.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내가 젊은 날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렇게 마음껏 살아봐. 가봤자 거기밖에 더 가겠어요? 가시고 싶으면 한번 가보세요. 솔로몬 고백 그 이상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며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경외라는 뭐 두렵고 떨리고 뭐 그런 의미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경외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분께 상처를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외는 마치 여행하는 것과 같아요. 제가 여러분 보라카이 한인교회 초대를 받아서, 목사님의 초대를 받아서 저는 주제도 몰랐어요. 정말 선교를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멋있는 주제예요. 초대를 받아서 여러분 출발점이 어디에서? 수원에서 출발을 했어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보라카이 역입니다. 이런 것처럼 경애는 그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어요. 경애의 출발지가 무엇입니까? 진리 지식을 바로 배우는 겁니다. 진리 지식을 바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경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지식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세수를 거듭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리 지식을 바로 모르니까 무당처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경외 목적지가 어딘데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바른 진리 지식을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신랑 되신 예수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다 할 수 있어. 그분을 위해서 다 할 수 있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이파이브입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부족한 자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세요. 왜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 18개월짜리 단지 20일 만에 지하실로 들어갔어요. 집사람이 정신없이 여러분 일을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용서하세요.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사는데 집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선교사에 단체에서 그 출산하기 전까지 이렇게 출근을 했어요. 거기는 무슨 월급 받고 출근하는 데가 아니에요. 밤늦게 와서 빨래를 하는데 제 청바지를 이렇게 짜는데 너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 청바지를 좀 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놀랬어요. 남자가 그런 걸 어떻게, 세상에 남자가 어떻게 빨래를 짜. 남자가 어떻게 빨래를 짜냐고. 제가 이렇게 폐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자꾸만 만지시는 거예요. 자꾸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아내 일을 도와주어도 둘 아이 키우면서 개척하면서 여러분 교회 이렇게 섬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까지도 남자가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저는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는데 2일 저일 막 허덕이면서 막 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집사람이 몸빼를 입고 막 일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어때요? 땀을 흘리면서 일할 수 있어요. 머리가 헝클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아이를 낳고 키우고 양육하고 여러분 빨래해주고 여러분 케어해줄 사람은 저 이웃집에 여러분 뻔뜻하고 여러분 머리 길고 여러분 날씬하고 보기 좋은 그런 여인이 아니라 내 아이를 낳고 키우고 양육하는 사람은 내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고 거듭나고 자녀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것은 저곳이 아니라 이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비록 아내가 몸빼를 입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땀이 나고 냄새가 날지라도 아내를 부정적으로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출산해서 이곳에서 나서 키우는 곳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어떤 부분에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짐을 지시면 돼요. 절대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곳에 있어요. 이곳에서 한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기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신부. 신부가 어릴 때는 코올리개가 될 수 있어요. 철이 없어서 어때요? 그냥 남편의 마음,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에 대해서도 여러분 관심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점점점 성장하고 성장하면 저희 딸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여기가 이렇게 아빠 여기가 아파. 가슴이 아파. 아파. 왜 아파? 왜 아파? 그래도 여기 요만하게 뭐가 이렇게 올라와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이렇게 신부로서 이렇게 여자로서 기능을 갖춰가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말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여러분 말하지 말고 그 부분을 기도하면서 기다려주십시오.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기다려주십시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최고의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두 아이들이 이렇게 지하실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와 저희 집사람은 상관없어요. 어디다 떨어뜨려 놓든지. 여러분,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막 교회가 붕이 돼요. 그래서 그 전선회에서 막 두 번째로 이렇게 교회가 성장이 됐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재정적인 부분이 한계가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운 일은 뭐예요? 교회를 번식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여기저기 선교사도 보내고 교회의 본질이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이 한계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 이상은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좀 토시로 보내주세요. 저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를, 이런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20일 금식 기도해서. 그리고 수원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그곳에 내일이면 한 번 보고 내려온 지하실인데 한 40평 정도 되는데요. 가운데 기둥이 있는 건물을 하나 보고 제가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정리를 하고 이제 계약을 하러 올라가는 전날 밤에 주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잤는데 어떤 건물 하나를 보여줘요. 반듯한 기둥이 없이 네모 반듯한 건물 하나를 보여주는데 이 집, 이 천장도 테트로 쫙 막아져 있고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뭐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 다음날 그런 꿈을 잊어버리고 이제 계약하러 복덕방에 이제 왔어요. 집사람이랑 같이 만삭이 돼가지고 왔어요. 계약을 딱 하려고 하니까 이 건물 주인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용도가 뭐예요? 그래서 아 교회 하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아 이분이 벌떡 일어나면서 안 주겠대. 자기가 여호와의 증인이래. 안 주겠대. 그래서 여러분 그냥 계약이 그 자리에서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복덕방 주인 아저씨가 너무 당황한 거야. 그래서 저희를 데리고 수원 여기저기 몇 군데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런 장소에서는 못 하겠어. 가정집 지하실 뭐 이런데 여러분 막 거미줄 쳐짓고 막 아주 안 했으면 안 했지 못하겠어.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가겠다고 돌아서서 한 30m 정도 이렇게 복덕방을 나와서 집사람과 함께 갔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야. 그러더니 봤더니 저희가 잠깐만 멈추래. 마지막 한 군데만 더 보고 가재. 그리고 간 곳을 딱 들어가 보니까 꿈에서 봤던 장소가 생각나는 거야. 꿈에서 봤던 장소. 그런데 그 건물은 그 전해에 준공이 돼가지고 다른 층은 다 나갔는데 지하실만 안 나갔는데 지하실 한 50평 정도 되는데요. 기둥 하나가 없이 깨끗하게 지어놨어. 이 건물 주인이 화성군 군수와 용인 군수를 역임했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꼭 그 교회는 목사님들이 와서 교회로 달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불교라 교회를 줄 수가 없다고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제가 20일 금식기도 하고 갔어요. 그 주인이 저를 딱 보는 순간 왠지 주고 싶은 거예요. 왠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교회 간판만 달지 말고 종판만 세우지 말고 교회로 임대를 해주겠대요. 계약을 했어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이제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주었는데 이 퇴직금을 받았는데 저보다 일주일 먼저 우리 노회에서 선배 목사님이 전주로 개척 나가신 분이 계셨어요. 일주일 먼저 가신 그분에게 뭐가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의자가 필요하대. 그래서 이 돈으로 의자를 하십시오. 이 돈을 심었어요. 그리고 저는 수원에 왔어요. 이제 개척을 했어요. 자,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장소 하나까지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워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하실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 여러 가지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 저와 저희 집사람은 괜찮아요. 여름에 물이 넘어 들어와도 괜찮아요. 어떻든 괜찮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내년 6월까지 방 한 칸만 주세요. 지상에 방 한 칸만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해가 또 바뀌어서 6월 둘째 주가 됐어요. 그런데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친구는 체육대학을 나와가지고
수원에 있는 합신 4학년이 돼서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청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수원의 신간에 그 신방을 차려서 그 전세금이 얼마였냐면 700만 원이었어요. 700만 원을 이렇게 빼가지고 은행에 갖다 넣어놓고 이사 가면 돼요. 그런데 은행에 가는데 자꾸 주님이 나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00만 원을 둘째 주, 6월 둘째 주가 지났는데 가지고 왔어요. 이복이 이게 뭔 돈이야? 주님이 자꾸 자네에게 갖다 주래. 아이고 이복이 이거 자네 전재산 아닌가? 그랬더니 네가 그냥 무이자로 쓰면 돼. 아니래. 아니래. 그래서 그 700만 원을 가지고 지상에 방 한 칸을 얻었어요. 부엌이 딸린 방 한 칸을 얻어서 이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는데 지하실에서 살다가 이제 방 한 칸에서 이사를 했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벽을 쓱쓱 문지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벽지를 발랐으니까 쓱쓱 소리 나는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아버지 더 효도할게요.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절대 아버지 불순종하지 않고 아버지가 눈짓만 해도 내가 정말 효도할게요. 순종할게요. 제가 그 밤을 그렇게 보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방 두 칸짜리 달라고 그럴 걸. 그런데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교회가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동네에서 사람 하나가 전도돼서 나오려면 동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는 어느 날 어떤 부인 하나가 냉장고를 닦다가 약간의 정신적인 질환이,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던 그 부인이 냉장고를 닦다가 갑자기 교회가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회 이름도 모르고 그냥 그 정류장 이렇게 지나쳐올 때 그 교회를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 교회에 와서 저렇게 수요일날 지금 이런 시간에 저쪽 뒤쪽에 앉았어요. 그때 마치 제가 내 얘기를 강의를 할 때였어요. 내 얘기 너무 재미없잖아요. 정말 내 얘기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그 강의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부인의 심령 속에 불이 떨어져 버린 거야. 이때부터 이 부인의 우울증이 떠나가고 날마다 기쁘고 즐거워서 웃으니까 삼성 다니는 남편이 맨날 핍박을 하는 거야. 잠을 안 재우면서 너 누구 만났지? 너 무슨 일이 있지? 너 누구와 연애해? 막 이렇게. 사람 하나가 전도돼서 나오려면 동네가 다 여러분 뒤집어져야 돼. 그래서 하도 제가 교회가 어렵고 전도가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이왕이면 제가 전도하는데 이왕이면 좀 사자 붙은 사람들 이런 사람 전도를 해서 교회 재정적인 부분도 좀 이렇게 채워갈 수 있도록, 보니까 의사들 돈 많이 버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환자로 가장을 해서 병원에 의사를 전도하려 들어갔어요. 어떻게 왔냐? 그래서 제 위가 아파서 왔다고요. 저 정말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위가 아파서 왔다니까 그러면 내시경 검사를 한번 해보지. 내일 아침 굶고 오전 중에 나오래.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굶고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내시경 렌즈가 이렇게 컸었어요. 저를 이렇게 여기 불에 누워놓고 그걸 집어넣는데 제가 왜 구해가는데 왜 구해하면 아무튼 그게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검사가 끝났어요. 검사가 끝나고 제가 그 의사 손을 딱 잡고
예수 믿읍시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손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빼더니 결과 보러 가서 또 손을 붙들고 예수 믿자고. 나중에 이분이 제가 병원에 딱 들어가면 저를 보면 그분은 밖으로 나가고 나는 들어가고 저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어떤 영혼을 딱 찍으면 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 집 대문에 이렇게 서서 기다리는데 한 2시간 정도는 기다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의사가 성경이라고 있어요. 성경 수원에 거기 그 부장하고 술 한잔 이렇게 마시고 11시쯤 돼서 집에 오는데 누가 이렇게 문 앞에 서 있는데 난 거야. 이분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세상에. 그래서 어때요? 그 주에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봉투 하나를 감사헌금이라고 냈어요. 그래서 제가 회계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거 한번 헤아려 봐. 그랬더니 만 원짜리를 10장을 넣었어. 여러분 확실히 차원이 다르지요? 만 원짜리를 10장을 냈어.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아버님 친구분 가운데 한 분이 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꼭 수술 직전에 환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약속을 한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할 테니까. 회복이 되면 예수 믿자고. 그렇게 전도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을 열심히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의대를 보낸 거야. 그렇게 되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군대 가서 확 사고가 바뀌어버린 거야. 군대 가서 이야. 교회 하나만 갇혀 살다가 군대 가니까 술 먹고 막 이런 저런 것들이 어때요? 너무 이 사고가 바뀌지. 그때 떠나버린 거예요. 세월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를 만난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오목사님은 여기다 생명을 건 거야. 이 복음 때문에 여기다 생명을 쏟아 부으신 거야.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쏟아 부으신 것처럼. 그런데 이런 비전에 여러분 동참하고 도우라고 이제 일꾼을 세우고 영혼들을 불러서 양육해서 이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부활절이 이렇게 다가오는 주일인데 저희 집사람이 여보 이번 부활절 헌금을 얼마나 내면 좋겠어요? 얼마나 준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척교회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한 20만 원 내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아서 하구려. 그리고 딱 돌아섰는데 제 마음속에 이 여자가 미쳤나 봐. 20만 원이 어디서 이런 생각이 얼뜻 드는 거예요. 그리고 몇 발자국 걸었는데 주님이 애야 너는 그렇게 20만 원이 아깝냐.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시는데 저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때가 되면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어때요? 그냥 나 부자 만들어주고 잘 될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진리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이 복음을 가졌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심을 곳이 보이면 밭이 보이면 심으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심을 수 있도록 자꾸 보여주면서 저를 훈련하는 거예요. 한 해 이렇게 이제 저희가 결산을 해보니까 530만 원이 남았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 주인이시죠? 이 530만 원 결산하고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500만 원을 수원 저쪽 끝트리에 저쪽 끝트리에 목사님 한 분을 생각나게 하시더니 그곳에 500만 원을 갖다 심으래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그 다음날 확증하려고 그 교회를 물어서 갔어요. 그냥 전도 현장에서 한두 번 봤던 목사님이셨어요. 그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지하실 이거 반만한데요. 17년 동안 그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파서 누워계시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몰라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목사님 혹시 기도 제목이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500만 원을 빌려서 지상에 방 한 칸 얻었는데 그 50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죠 여러분.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500만 원을 그냥 집사님, 회계 집사님 손에 들려서 갖다 심었어요. 그날 밤에 그 목사님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울며 울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까지 그 여러분 돈이 뭐라고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5천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5천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 손을 돈을 딱 쥐는 순간에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이게 무슨 돈이에요? 그랬더니 네가 순종하는 것을 내가 보았대. 그래서 5천만 원을 딱 쥐니까 저를 보세요. 교회가 뻑뻑뻑 기어다니다가 교회가 잃었을 것 같아. 비척거리면서 이렇게 일어설 것 같아. 5천만이라는 돈을 손에 쥐어보니까 교회가 일어설 것 같아. 그렇게 일어섰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주님이 이제 저에게 가르치는 게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자꾸 말씀하셔요. 자, 제가 그 지하실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는 다른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고 어떤 때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자꾸 어떤 멜로디를 생각나게 해서 때로는 기타에 그 이렇게 오선지에 그려보다가 돌아오라는 주님이 그렇게 영혼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그 돌아오라는 그런 찬양도 이렇게 해서 지금도 불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술 먹고 가다가 여기가 노래하는 곳인가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자, 여러분 그럴 무렵인데 교회가 개척교회 때 정말 사람이 없어서 힘들잖아요.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다른 그 좀 넘어가겠는데요. 한 번은 쌀이 떨어지고 애가 여러분 우유가 떨어졌는데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릴 수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 인생 책임지겠다고 여러분 약속하고 내가 너의 기업이라고 약속하고 제가 이 길을 출발했는데 애기 여러분 우유가 떨어지고 쌀이 떨어져요. 우유가 떨어졌는데 잘 오시지 않던 사람이 와서 우유를 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한 사건이 나는 역사 속에 그 사건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지금도 그 그린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이를 물어다 준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은 그 까마귀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은 집사람이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어요. 그리고 그 젖먹이는 아내 옆에 누워있고 3살짜리 아이는 그 가습기 대용으로 붕어 두 마리 사다 놓고 어항 조그만한 거 하나를 가습기 대용으로 그래 청년들이 사다 놨어요. 그런데 그 어항 테두리가 좀 벗겨져서 손으로 잘못 잡으면 손을 다칠 것 같아. 그런데 제가 그날 노회에 볼 일이 있어서 노회 서기 목사님한테 가야 할 일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아이의 손이 다칠 것 같아서 제가 아내는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고 젖먹이는 그 옆에 누워있고 3살짜리는 이렇게 발을 이렇게 까치발을 해서 막 고기 이렇게 이렇게 어항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탁 열고 닫고 저는 이제 노회를 갔어요. 조금 열고 이 눈만 이렇게 이 반쪽만 해서 방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문이 이런 이렇게 여는 눈이었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분명히 집사람이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잠자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웬 남자가 이 반쪽만 이렇게 해서 방 안을 주시하고 있거든요. 아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두 아이를 이렇게 하더니 그 비상구 쪽에 제 서재로 책상을 이렇게 책상이 이렇게 가로 놓여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이들을 탁 놓더니 책상을 뛰어넘더니 두 아이를 딱 끼고 비상구 쪽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데 그날따라 비가 부슬부슬 내렸는데 여러분 여보 나야 이 말 할 새도 없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어때요? 제가 이렇게 돌아서 이제 그 책상을 그냥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돌아서 이렇게 갔더니 맨발에다가 잠에서 여러분 누웠다가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머리는 헝클어졌지 비는 오지 애는 이렇게 두 아이를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러면서 눈에 초점을 잃었어. 도둑이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 그래서 여보 나야 그러니까 나를 못 알아보는 거야. 여보 나였어 못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아내를 꽉 끊어 안아줬어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 제가 굶고 서울에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제가 서울 노회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회 서기 목사님한테 뭔 서류 하나 이렇게 하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1층은 국밥집이고 2층은 이제 교회였는데 목사님 사무실을 지키고 있던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교육 구역장 교육 거의 끝날 시간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아 그렇다고 그러고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 전도사님이 저를 한번 쳐다보고 또 한번 쳐다보더니 따라오래. 그래서 따라갔더니 밑에 가서 국밥집에 가서 국밥 한 그릇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밥을 이렇게 받아놓고 어떻게 알았지? 내가 아침 굶고 왔는데 어떻게 안 거야?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왔잖아요. 그렇게 안에 놀래서 튀어나가서 여러분 그런 아내를 그렇게 하고 제가 아침을 굶고 왔잖아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제가 그 국밥을 눈물로 먹었어요. 그리고 이를 보고 오는데 이 전도사님이 저를 따라오더니 제 손에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쥐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더 행복한 거예요. 쌀도 샀지, 우유도 샀지.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몇 년이 지나는데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이 서울에 있는 집이 팔렸다고 11조 드리고 선교원금 천만 원을 드리는데 이 천만 원은 목사님 저희가 도와 이렇게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선교사님 가운데 차가 필요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에게 자동차를 사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목적 있는 선교원금 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해가 다 마감이 되는 12월 달이었으니까 다 됐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12월에 가기 전에 붙여드리려고. 그런데 그 저의 손에 10만 원을 쥐어줬던 그 전도사님이 이집트로 선교를 나갔어요. 이집트를 선교를 나갔는데 그 사모님이 애 셋인데 늘 그 선교지를 다니면서 자동차가 없어서 그냥 모래바람 이렇게 열풍을 이렇게 맞으면서 다니는데 선교지 다니면서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셋 데리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올해는 꼭 차를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니까 아이들이 엄마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동차를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봐. 그러자 야, 사모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올해 안에 주신다고 그랬어. 이렇게 말을 그냥 뚝 던진 거예요. 그런데 12월이 다가가는 거야. 말은 그렇게 했는데 12월이 다가는데 아무런 어때요? 후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 몇 년 전에 내게 국밥 한 그릇 사줬고 내 손에 10만 원을 쥐어줬던 그 전도사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그쪽으로 통장으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이 사모님은 아무런 기대도 없이 이제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아무런 기대도 없이 탁 통장을 찍어보니까 여러분 그 천만 원이 탁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은 다 은혜예요.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 생명에 속하지 않은 것은 세상에 속한 것, 거짓된 것, 사단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입니다. 그건 원래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이라고는 어때요? 영생이요, 부요요, 건강이요, 할렐루야,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교회에 쏟아 부으시고 이제는 이런 것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는데 제가 7년을 정말 이 지하실에서 7년을 딱 채우는 어느 날이었어요. 왜 어떤 사건들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그 장소를 딱 찍어준 장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님들이 지상으로 올라가서 2층 어떤 건물을 봤는데 100평을 봤는데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들어서 그쪽으로 다 옮겼으면 좋겠다고 저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저만. 저도 여러분 지하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 재직회나 모든 성도들이 야, 저 건물로 옮기면 참 좋겠다. 그런데 저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사인을 받지 않고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비록 지하실이지만 하나님이 그 장소를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저희 그 지역의 큰 블록으로 이렇게 한 블록을 이렇게 자르면 한 15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다 고만고만해요. 지하실이든 상가든 다 고만고만한데 그 블록 제일 끝트리에 크게 건축된 교회가 하나 있어요. 한 350명 들어가는 그런 교회예요. 어느 날 그 교회를 이렇게 옆 앞을 이렇게 지나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얘야, 내가 이 교회 너에게 줄게. 보너스로 줄게. 그래서 제가 보너스요? 그럼 본봉은 뭔데요? 제가 이렇게 불렀어. 본봉은 뭔데? 그랬더니 주님이 본봉은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가득 채워줄게. 그래서 제가 막 달려왔어요. 그날 또 전도하다가 한 영혼을 끝까지 따라가서 집 알아놓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막 뛰어가가지고 집사람한테 여보 하나님이 저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대. 그랬더니 집사람이 제가 돈 줄 알았어요.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교회를 저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이렇게 전도하고 오는데 그쪽 그 교회에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짓는 교회 건축 현장이 이렇게 HB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들은 음성도 있어서 돌아와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HBM이 올라가고 있던데 너무 좋습니다. 혹시 교회 건축하고 나면 쓰던 교회는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교회 두 개 다 할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교회 두 개 다 쓰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파킹장이 없어요. 뒤에 나대지가 이렇게 한 2, 300평 있었는데 그 나대지를 살려고 해도 주인이 안 판다고 두 배로 주겠다도 안 판대요. 아무튼 안 판대요. 그래서 그 나대지를 사질 못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을 마무리하면서 건축 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교회 1층을 상가로 분양을 해서 그 분양금을 가지고 마무리 공사를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야, 네가 내 성전을 헌당도 하지 않고 1층을 그냥 상가로 분양해서 건축을 마무리하려고 했느냐. 기존의 것을 팔아서 이 건축을 마무리해라. 강하게 그렇게 주님이 마음에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 같아요.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저에게서 나가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에 혹시 살 계획이 있으시냐고 묻길래 제가 이랬어요. 목사님, 땅값만 받으신다면 제가 한번 진행해보지요. 추진해보지요. 그랬더니 땅값? 평당 건평해서 이렇게 쳐서 나름대로 한 15억 내지 얼마를 계산하고 이렇게 전화를 했었는데 땅값만 받으면 제가 추진해보겠다니까 당회를 다시 열었어요. 그래서 아깝지만 땅값만 받기로 하고 이제 저희가 사기로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그 교회에 갔더니 당회장실에 장로님들 계시고 담임목사님 계시고 땅값만 계산하는데 6억 5천이에요. 저에게 5천만 원 손에 쥐어졌다는 게 있었죠. 가지고 가서 계약을 했어요. 6억을 이제 남았는데
중도금을 3억을 주래요. 3억을 주는데 언제 줄 거예요? 목사님 빨리 줬으면 좋겠어. 우리 그 건축 마감해야 되니까 빨리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중도금 3억이라는데 언제 줘야죠? 그랬더니 주님이 딱딱딱딱 앞으로 20일 후에 중도금 3억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실에 걸려있는 달력을 보니까 월요일 날이야. 딱 20일을 세려 보니까 월요일 날이야. 그리고 계약을 하고 왔어요. 와서 이제 교회 앞에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여러분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한 주가 흘렀어요. 여러분 그냥 집안채를 사서 이사를 해도 인터뷰를 조금 이렇게 갔잖아요. 뭐 한 달을 갔는다든지 두 달을 갔는다든지. 그런데 이 큰 덩어리를 20일 만에 중도금을 치러야 한다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너무 황당했어요. 첫 주가 지났는데 집사님 몇 분이 오셔서 집 가진 사람도 별로 없어요. 몇 분이 오셔서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대부증이라도 해서 이렇게 대출이라도 해서 마련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흥회를 할 때 부흥사가 와서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은혜를 끼쳐서 여러분 작전문을 해요. 작전문을 하는데 몇몇 분을 어떻게 숙소로 불러가지고 작전서를 쓰게 하고 거기다 사인하고 손바닥 딱 찍어가지고 딱 찍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그런데 제가 부흥회 끝나고 나서 전일 작정하신 분들 다 불러서 내가 작정서 집사님 은혜 받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약속할 수 있어. 능력이 돼서 하면 참 복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평생 얼마가 돼서 신앙생활 하는데 직장이 있으니까 이거 오셨나 그리고 그냥 없애버리세요. 여기에서 참여하십시오. 대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작전 현금형 한 것들 없애버리세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치르다가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한 번만 욕하고 깨달아 한 번만 욕하고 한 번만 욕하고 깼는데 다 해봤자 8천만 원입니다. 3억을 준비해야 되는데 8천만 원입니다. 그 8천 가운데 3천만 원 제가 어때요? 빚으면서 실존해야죠. 아무리 성부도 못 참겠어요. 그럼 얼마나 부족해요? 3억을 만들어야 돼요. 8천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8천 나온 것도 중요한데 그게 못해 역사하시고 저희의 야구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아무도 몰래 적금을 세 개를 들어온 게 있었어요. 4천만 원. 이건 노후에 어떤 명령,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들어온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최고 목사님이 약국에 와서 집사님 뭐 좀 줘, 뭐 좀 줘. 그래서 이분은 목사님이 건강이 허약해지셨나? 어떤 보약을 한 줄 드셔야 되나? 그랬는데 뭘 좀 달라고 했는데 뭐를 달라고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자기는 교회 사서 이사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인상치는 것만 헌금을 이렇게 좀 하고 말려고 했는데 혹시 해서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혹시 이 적금 들은 이 만기 날짜가 혹시 우리 교회 중도금 치르는 날짜가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퍼졌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만약에 그 날짜와 똑같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는 그냥 인사치만 있다 그러고 통장을 꺼내서 살짝 봤더니 남자가 똑같은 일치를 저게 좀 화가 나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돈은 새벽에 뛰어다니는 사람 이런 이차를 찾아서 저희 교회 등록도 하지 않은 어떤 학부모님이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을 딱 여러분 중동을 치르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도 들어가 보면 표준자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어때요? 나대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대지가 있는데 제가 우리 회계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파킹장으로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많이 한번 넣어보라고 했어요. 집사님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하시던 말씀, 하시는 말씀은 목사님, 목사님. 임대는 무슨 임대니? 사요. 그래서 그 땅을 저희가 샀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간수하고 있었어요. 간수하고 있었어요. 쭉 이거 끝에서 취하시면서 밤마다 하늘마다 기도하고 처음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해골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단 재주가 없습니다. 하늘마다 몸으로 깨웠어요. 하늘마다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 밤마다 기도하고 영혼 사랑해서 울고 그런 목사 하나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야. 감수하고 있다가 이 땅 주인은 교회 주인이 바뀐지도 몰라. 그들이 나가고 나니까 땅 주인의 마음을 열어서 보관하고 있던 것은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끝없이 끝없이 지금은 땅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방금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힘써 마음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이 복음을 가졌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생명의 수단 모든 것을 나에게 수단 주시는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 섬기는 것, 교회 섬기는 것, 영혼 섬기는 것, 축하드립니다. 이런 직원.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나가시면, 장로님이 이렇게 나가시면, 신발 잘 신으실 수 있도록 돌려놓아드리는 거, 돌려놓아드리는 거, 여러분 대접받는 사람은 상금이 없어. 그런데 돌려놓는 사람은 어때요? 하늘의 상금이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면 그 상금
성경을 쏟아부어서 여러분 구원한 영혼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주는 거예요. 1905년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전라북도에 가면 김제에 지나서 금산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취역자 교회가 있어요. 전주에서 그쪽 지방으로 데이트라는 선교사가 이렇게 선교원을 다니다가 그 금산에 마당을 하고 있는 조덕산 씨가 있는데 그때는 말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마당에 들려서 조덕산 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마당을 하던 이 조덕산 씨는 그 금동의 땅을 다 소유하고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많아서 땅을 전부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돼서 자기 집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땅을 여러분 소자님들이 이 지주가 예수 믿고 소자님들을 전도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어요. 이 조덕상 씨는 자기 땅을 내놓고 교회를 건축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자, 1905년 10월 15일 그 교회 가운데 세 명이 세례를 받았다. 조덕상 씨가 있고 이자익 씨가 있고 박화서 씨가 이 세 사람의 첫 번째 그 교회 세례교회. 그런데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니까 장로님을 선택해 핀택해야 되는데 세 사람 가운데 후보 두 사람이 장로 핀택을 받았어요. 조덕상 씨는 지주였고 자기 땅을 내놔서 교회를 건축해서 다어디 성도들이 소장이 자기 땅에서 이렇게 바깥에 그런데 그 마음이 마당을 관리하고 말을 관리하는 마음이었던 이자리 씨가 복음을 듣고 이두 사람이 즉 제후에 장로 선택하는 데두 사람이 후보다 투표를 딱 했어요. 투표를 딱 했는데 주인인 조덕상 씨가 떨어지고 그 여름 마구인 이정희 씨가 장로를 피해 갑자기 그런 수고가 있습니다. 제가 그 김산 금산에 있는 기업자분에 가서 갔더니 그분에게 설명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 대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땅을 내놓고 교회를 지은 그 조덕삼 씨가 장로 핀택에서 떨어지고 종인 이자희 씨가 제2의 장로 핀택이 되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 금산교회 그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분이 그 시절에 그 교회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땀바닥을 팍! 치면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자의 장로님을 잘 챙기는 두 번째 장로 핀택 때 이제 이 조덕상 씨가 장로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장로가 돼서 얼마나 더 잘 섬기는지 이자의 씨를 그 교회 필요에 따라서 평양신학에 그 시간을
그리고 조국에서 우리 그 금산교회 당국에서 그럼 우리 나라의 초대교회 이런 아름다운 성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자리 목사님은 마구였다. 총독삼이라는 주인을 장만봤어요. 여러분 그 교회 초대 장만가되고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또 그 교회를 쭉 잘 섬겨왔다. 두 분이 그런 교회를 잘 성교사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는데 우리 그 합동체 총회장은 연임한 총회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자인 목사님이 13년, 14년, 15년 세계를 두서 총회장이 자 세월이 흘렀어요. 100년이 흘렀어요. 2005년 4월 15년 이자윤 목사님 손주, 조세경 장로님 손주, 또 조도사 장로님 손주, 이는 이자윤 목사님 기념 출판이라고 해서 대전 신학대학교에서 이 신자들이 만났어요. 신자들이 만났을 때 이자윤 목사님 손주 조는 하나님 목사님이 되셨고 하나님 교수가 되셨고 소득상시의 그 순주는 국회의원이어서 일본 대사를 연임한 조세현 장군. 자, 그게 뭐였어? 이런 이야기. 이자의 목사님 순주가 그 조세현 장군. 우리 할아버지가 주인을 잘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어. 정말 감사해. 교회를 숨길 때, 영혼을 숨길 때, 정신의 태도가 성공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태도가 당신 인생의 성공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섬기시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거죠. 주님의 그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겸손하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동진 장로님, 우리 권사님, 천만 목사님 잘 섬겼죠. 성도의 영혼을 사랑해서 순발을 지켜주죠. 교회가 필요한 것은 주님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그냥 그때요. 같이 보면 신 여러분 귀한 우리 임직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집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천국을 갔어요. 그런데 순간에 천국을 갔는데 천사가 집사람 집으로 인도를 하고 집사람 집을 이렇게 딱 들어가보니까 천사가 뭘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벽에 보니까 이렇게 상상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붙여있는데 뭘 찍어서 이렇게 쓰는 것 같더니 막 찍어서 쓰는 게 눈물 당신이었어요. 눈물 당신 교회를 섬기면서 흘렸던 영혼 사랑에서 흘렸던 그 눈물 단지에 모였던 그 흘렸던 눈물들이 그 단지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딱 찍어서 쓴 순간 그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소중하게 저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에게 미션 하나를 들으십니다.
저희 교회 자매님들이 여러분 계셔요. 여러분 계시는데 저희는 원칙이 있어요. 누가 오느냐 이런 건 없어요. 무엇이 오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네가 오느냐 내가 오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무엇이 오느냐 저를 따라합니다. 무엇이 오느냐 무엇이 오느냐 무엇이 오느냐 무엇이 오느냐 네가 오느냐 내가 오느냐 이게 아니에요. 무엇이 정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정말 무엇이 오느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이런 이런 의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교회를 섬겨나갈 수가 있어요. 헌신되었다는 말은 이렇게 주님이 사모님을 딱 이렇게 손을 잡고 쓰시는데 저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다는 것은 지도자에게 헌신되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목사님이 딱 손을 내밀면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런데 빵! 빵! 이런 게 또 쓰실 수 있어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막 교회가 부흥되는데요. 정말 주님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사역하시는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우리 교회에 신방전도사님이 한 분 필요한데 장로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아 좋지요. 그런데 장로님 제 생각은 저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저 여자 집사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장로님 안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안 돼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왜 안 되냐고 하셨던 질문을 나중에 보니까 오늘 제가 난리면서 이렇게 끝내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교회 측면에서 막 싸움 소리가 들려요. 봤더니 그 여자 집사님하고 장모님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장모님! 장모님 한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장모님한테 대드는데 여러분, 당신의 태도가 성공의 고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고 의사가 충만해도 순종의 순종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두 분이 우리 목사님의 손을 딱 내면 텁텁하고 목사님이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걸. 할렐루야. 목사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 아멘.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보라카이 교회가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장군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목사님이 열린 목사님이셔. 오목사님이 언제든지 열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떤 부분에 이해가 안 되면 말씀을 드리면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해요. 맞죠?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해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다는 그런 질문. 그래서 교회 오면 장로님 권사님 얼굴을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나랑 다니시면서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누가 알까 싶어서 도와드려요.
목사님 혹시 어떤 분이 또 필요한 분이나 그러면 이렇게 협조해드리고 행복해드리고 그러면 이 브라카의 교회는 이전보다 더 하는 것은 이 부흥의 속도 그냥 여기 가속시켜서 비행기가 촤악 나는데 인기치가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았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는 주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잘 받긴 못하고 하나님 가슴 속에 하나님 잘 심겨지게 하셔서 저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라교회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하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뜨겁게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